조선 빅3로 불리는 현대 중공업, 삼성 중공업,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 강등이 올해 현실화될 조짐입니다. 나이스 신용평가는 조선, 철강, 해운, 항공 등 12개 산업의 신용등급 방향성을 부정적으로 제시한 가운데 올해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신용등급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나이스 신평은 지난해 장단기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집계한 결과 신용등급 하락 기업이 총 61개에 달해 과거 5개년 기간 중 가장 많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조선업에서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장기 등급이 AA에서 A+로 하락했으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AA, A+에서 A+, BB+로 강등을 면치 못했습니다. KS 뉴스 최성훈입니다.